하루아침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종의 중국으로 하면 하방이잖아요. 예. 하방 정도도 아니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면 숙청된다는 겁니까? 그거 좀 그렇죠.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요, 사람이 묘해요. 그, 제가 그 국가보위부가 아니고 노동당 조직 지도부 시포실에 잡혀갔댔거든요. 시포실이라는 사찰 기구가 그게 있어요. 되게 몇 창설 년입니까? 기구. 그게 내가, 1995년 예. 8월 말에 잡혀갔어요. 8월 말에. 아, 내가 95년. 아, 맞아요. 맞아. 95년 8월 말에 잡혀갔는데 딱 40일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성예림이 때문에 잡혀갔거든요. 성혜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선 많이 봤죠. 그거,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근데 나는, 성혜림이 여기에 예. 저 장령 출신이죠. 장령에 굉장히 큰 예, 집안 출신. 여기다가 이남에서 올라간 올라간 거죠. 분이니까. 근데 나는 기자 생활에서도 얼마나 그 비밀단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지, 얼마나 고정하게 살았는지, 1994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성예림하고 김종일의 관계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아, 95년도 초에 그말 듣고 닝큼 놀랐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 이게 또, 그것도 얘 남한 출신이에요. 그 전쟁 때 엄마 둥이, 저기, 정준택이라고 있죠? 북한의 국가계위원회 위원장 했던 거. 남한 출신이에요. 정준택이 사촌동생인지, 친동생인지, 정기택이라고 있어요. 해방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했대요. 이 양반이 어떻게, 월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월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일제 말기 감옥에서 병에 만나가지고 해방대 나와서 지금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처가 두 딸을 데리고, 그 정준택이는 뭐 먼저 올라갔는지, 전쟁 와중에 오라 하는 그말 듣고 올라간 그 여자 중에 하나가 이 첼로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둘다 음악무용대학 졸업생인데, 그 둘째가 이제 협주단 첼로하고, 얘네는 혜림이를, 성혜림을 혜림언니, 혜림언니, 그러면 그 관계더라고요. 다 남쪽에서 올라온 관계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말해줘서 처음 들었죠. 그때. 4월달에 두 95년. 사람은 친했구나. 성혜림 씨하고 그 말을 전한 걔네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친하고. 성예림이하고 이 정태현, 이게 서울, 여자. 서울에서 월북한 사람. 그분의 어머니가 권영희인데요. 이분이 그 후에 올라간 박태원 선생 있죠. 선변 풍경 썼던 박태원 선생이 후초가 됐어요.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여영구 선생의 딸들 있죠. 요은영 선생의 여운영 딸들, 선생, 여영구, 여무요. 그 딸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 그 의사가.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 명이 앉아 들었는데, 그 말한 여자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 마주 앉았던 여자는 초대각에서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족속을 초대각에서 빨리 하던 여자예요. 제대돼 갖고 나서 집에서 놀던데, 얘도 그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발설해서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왜? 나는 그때 현직에 아주 중요한 부문에서 뛰는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그 40일 취조당하고요. 전혀 사전에 뭐 정보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출근했는데 그냥 바로 끌고 간 겁니까? 가방 들고 출근했는데, 가방 딱 내려놓을까 사무실에 우리 부서로 전화 올라오더니 나보고 자꾸 당연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가방도 다 들고. 그때 딸아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걔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게 3학년 때로구나. 걔 내려갔는데 거기서 딸 그저 차에 태워가지고 훅 들어갔죠. 시포실. 응. 시포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시포실은 국가보위부하고 달라요. 핵심 계층 속에서 요새 자꾸 말 실수해서 국가보위부에 잡혀가는 현상이 많다는데, 이거 국가보위부 문고리 먼저 지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핵심 계층에 한해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10호시를 내오고 거기서 2차로 사상금지 내라. 이게 보위부에 넘기면 이건 무조건 역적이 되고 정치보위부에 가는데 이 한 놈 잡아들이면 핵심계층 30~40명이 달려 올라오는데 이걸 순간에 적대계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계층의 계급적 진지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호시를 만들었는데 그 특혜를 내가 받죠. 그 안에서 그래 그냥 끝났네. 네. 그냥 보입으로 넘어갔으면 뭐 그냥.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 담당 예시머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기 안 올 놈이 왔다고. 너는 참 똑똑하다고. 그러더니 에이 쓸데없는 말 한마디 듣고 여기까지 끌려오는 거고. 아, 너는 안 올 놈이 왔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비판소 계속 쓴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잡혀온 순간까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한 걸 다 기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묘합니다. 나도 일생에 정말 고운 말을 별로 안 해봤는데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나가는 길이,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맞나? 이게 바로 인민이 지상낙원으로 가는 시책이 맞나? 그걸 계속 손으로 속으로 100번, 1000번을 들이씹으면서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비판서 3일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또 내가. 그게 쓰게 하면 그 불만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자기도 죽지 않을 정도로 쓰죠. 죽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게. 이게 사람들이 쭉 보고 벌써 신고책이 되면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 어떤 어떤 내용이 신문하는 과정에 어떤 어떤 말하자면 정보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이 제보됐다는 걸 은근슬쩍 다 알려져요. 너는 살 놈이니까 네가 알아서 그 다음에 대처라. 그러면 그 사건 하나에 딱 뭐, 집중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번지지 않게 비판서를 써야 돼요. 써야 되구나. 그 좀 똘똘한 사람들은 자꾸만 옆을 자꾸 헤집어놔요. 주변 사람들. 그러면 이 예시문이 다 찾아다니며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얘 이 사람 잡으려니 이러고 나오고서 아예 국가보위부로 넘겨버려요. 거기에도 사람 사는 데네. 사람 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출방대에 내려왔는데 그렇게 성형 이름이 관련된 문제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근데요, 사람이 예감이 있어요. 그 나는 밤마다 그 잡혀가기 8월 말에 8월 달에 들어와서 그렇게 꿈자리가 사납더라고요. 우리 집에 화분이 많았는데, 아이고, 그랬는지 물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더라고요, 화분들이. 아, 이게 왜 죽지? 그렇게 잘 자라던 화분들이. 그 우리 집이 딱 평양, 김일성 광장 옆에 일베 가슴 앞에 그 버스 분기점에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퇴근하다 버스선 사람 길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시가다 가고 그런 딱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8월 달에 들어서서는 꿈자리가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12번도 갔다 오는 거예요. 뭔 일이 터졌구나. 아무나 올리고 내리고 해봐도 제일 터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들은 거. 네. 성혜림 관련된 네.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북한은 들은 자도 잡아가고 말하는 자도 잡아가는 체제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예감을 했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나한테 그런 촉감을 준 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시달리다가 네. 언제 방면을 시키던가요? 8월 27일 북한 청년절 날에 들어가서 10월 딱 40일이 있었어요. 내 생일이 끝나고 내가 10월 3일 생일이거든요. 생일 며칠 후에 내가 놓여 나왔어요. 내가 숫자에는 그런 데는 좀 약해요. 놓여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30날에 추방명령을 받았죠. 근데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그거 하면 울고 통곡할 것 같은데요. 추방명령 받았을 때. 추방명령 받고 나니까 날아갈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그 한 번 그렇게 지옥에 갔다 오니까요. 그 내가 거의 20여 년을 자란 평양시가 낯설게 보여. 다 낯설고 다 밉고 다 증오스러워요.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서 매일 죽인다 살린다 그 말만 듣다 나오니까 그렇게 경쾌하게 건너던 우리 집에서 옥류교를 건너야 우리 직장이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직선 거리로 하면 한 1000m 정도 되겠나? 그렇게 참 그러니까 평양 시민 가운데서도 참 제일 중심이 괜찮 참 잘 살았네. 예. 그냥 직장도 1000m고. 그 어쨌든 나 이거 길이 관념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집이 대동강 반에 있었고 우리 출판사도 대동강 건너 주체사 상탑 거기에 있었어요. 이거 지름으로 우리가 2월 달에는 그 강이 얼어요. 그럼 우리 오름판 타고 직장 다닐 때는 거기서 30분이면 넘나들고 집에서 안 올 때는 옥류교를 돌아서 가거든요. 이럴 때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아주 네, 가까웠댔어요. 그 편안했던 네. 장소가 일단 한번 40일간 고생하고 오니까 다 피기 싫고 다 보기 싫고 제일 악이 나고 그때는 나도 내가 알리더라고요. 내가 어디 나가면 내 눈에서 불이 나간다는 건 나도 알리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잡혀갔다 나온 다음에 내가 저 거리 가면 마주오던 사람들이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봤어요.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한 빛이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때는 무서운 게 없고요. 아이 말하자면 너무 악이 나고 개 같은 세상이로구나. 야, 이 저주받는 족속이로구나. 이게 그래서 골수의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 10호실이나 보위부에 끌려 들어가면은 네. 그러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돈을 좀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요. 안 돼. 이 국가 보위부는 그거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10호실에 끌려가는 거는 그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금별로 사인합니다. 나도 김정은이 사인을 받고 들어가고 김정일이 사인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핵심 계층이기 때문에 조직 지도부 10호실에서 취급하는 것은 건별로 김정일이가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종합된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밑에 까라지들이 사인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제 결국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 그럼 추방 명령을 받으면은 김책시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김책시는 저 옛날 성진이죠, 네. 그죠? 그럼 김책실을 갔을 때는 김책실에는 이제 업무가 배당된 겁니까? 우리 남편은 저기 김책 선박 수리 공장, 뭐 선박 수리 공장 연구실 기사로 배치받고, 그 터빈 전문가거든요, 수륙 터빈.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북한에서는 특급 연구소예요. 거기에 연구진이었어요. 나는 김책 내함을 공장 경리과 노동자로 배치받았어요. 그리고 신분이 완전히 그냥 하강된 거예요. 하강된 거네. 근데 배치받아갖고 가서 그래도 평양에서 살던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치장 들고 내함을 공장 가니까 공장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배치장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 깡자로 놀았어요 집에서. 그럼 배급은? 아, 거긴 원래 배급을 안 주는 데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도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게 97, 전, 그게 예. 96년 1월 1일부터 예. 1월 1일날 출근했는데 문을 닫았어. 1월 3일날. 그럼 뭐, 들고 뭐, 우리는 배치장 받으면 3일 내로 가야 된다는 거 규정이 몸이 배서 가니까 공장 문 자체가 다 닫혀 있고 언제 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박 수리 공장은 운영되는지 우리 남편은 출퇴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배급표를 주니 배급을 줘야 뭐 배급표를 써먹죠. 그때는 우리 평양에서 그것도 쌀 가져간 것도 있고 또 김을 들을 많이 중요한 건 내놨으면 가지고 내려간 거 하나하나 팔아먹으면서 그 김치 콜리게들한테 엄청 협작당했어요. 협잡을. 우리 장사 못하니까. 벌써 얼마나 좁은 거라는지 평양에서 이런 종합대학 김책공대 졸업한 애가 딸 하나 데리고 추방대 내려왔다.
거저 3, 4일 내 김책바닥에 다 알아요. 그렇게 좁은 동네고 후진 동네 내가 거기 가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우매하구나 걸음걸음 느꼈어요. 아, 김일성이가 배급, 김정일이가 배급을 안 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만 살았으니까 그래도 일종의 상류사에 산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래도 배우권이 있었고 또 그게 다 공급 대상이었어요. 기자 국수도 높고 일을 많이 하고 간부들 내가 전병호 당중앙일 비서 군수 담당 비서 전병호 당중앙일 그때 검열위원장 검열위원 경제 그 했던 한성룡 비서 그다음에 연영무 비서 그다음에 이경재위원장 김철만이 이 사람들 글을 다 썼었어요. 이러저러한 게 그 사람들이 나밖에 안 불러요. 글을 빨리 감동적으로 짧게 쓰니까 저기서 글 쓴다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받으면 내일 저녁에 내야 돼요. 그 속도에는 나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17년간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기특하니까 글을 자기네 마음에 맞게 써주면 딱 맞게 써주니까 김정일이가 또 아주 감동을 먹으니까 나만 쓰자고 하고 한 번 글 한 번 써주면 그저 자기네 받은 선물 뚝 떼서 나한테 줘서 그게 하는데 별로 지장이 그게 있어서.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필 작가잖아요. 대필 작가인데 그 뭐 스피치 라이트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피치 라이트 연설 작성자도 있고 예. 상대방 입장에서 써야 되잖아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12월 30일 날 도착을 했는데 김책시로. 예. 그게 이제 함경도잖아요. 함경북도 김책시. 그 얼마나 춥습니까? 묘해요. 동해 바닷가는 그렇게 안 추워요. 아 그래요? 장도 양강도가 춥지요. 내륙이 좀 춥구나. 네, 내륙이 춥고. 바닷가에 가니까 여름엔 선선하고 여름엔 짧은 옷을 못 입어요. 겨울은 온화하더라고요. 김책의 수도관이 터진 적이 없대요. 아, 그건 처음 아네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평양처럼 춥질 않더라고요. 평양 옥류교 12월 1월 2월 달에 건너갈 때는 옥류교 건너다닐 때는 눈알을 하나씩 녹임해 갔어요. 그래요? 눈알이 너무 시려서. 아.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그래서 항상 장갑으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야무모양이다. 무슨 뜻입니까? 집사람이 항상 북한 네. 사람들이 똘똘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네. 많이 칭찬하는데 그 날씨가 그렇게 추우니까 뭐 사람들 네. 날씨가 추우면 어쨌든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은 야 온갖 저게 인류가 태어나서 인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인류가 살아온 생존해온 모든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주민들의 삶입니다. 명언이네 명언. 네. 그래 살아남으니까. 춤은 덮여있고. 네. 덤은 벌거벗고. 네. 원시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도움을 주고 선선함을 줄 수 있는 어떤 현대적인 문명도 북한의 절대 다수 주민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생활 하는 거예요. 네, 노예예요. 한 사람 그 항상 북한 주민은 김일성 족속의 노예다. 그 징표가 뭔지 아는가? 초상위장이다. 그 뛰어넘은 못 다니거든요. 김일성 족속 겉했으면 아 여기 인두를 지져놓고 싶겠지요. 이 치장을 이게 휘장이 없으면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김일성 초상휘장이고 초상휘장. 초상휘장. 아, 김일성 족속 초상휘장이 없으면은 걸어다닐 수 없구나.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다 검열합니다. 이 노예 딱진 거예요. 너는 노예 김일성 족속의 노예다. 아. 그 딱지입니다. 그게 뭐 이 뒤에 찢은 거하고 똑같구나. 찍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그렇게 해놓으면 저기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못 달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딱지예요. 두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김일성 족속 초상화는 모신 데서만 먹고 자고 하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김일성 걸어 김정일. 김일성 족속이 초상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종숙이 다 걸린. 세상에. 이걸 걸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는 어떤 주민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걸었다는 게 증명돼야 입사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재 같은 게 터지면 그것부터 먼저 챙겨놔. 그것부터 챙겨갔구나. 그거는 네 이 정치적 어버이고 수령을 건질 때 너의 너는 몸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기억하는 영생하는 생명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생명이란 용어가 예. 나오거나 정치적 생명은 예. 영원한 생명이구나. 예. 수령이 주는 생명이 정치적 생명이고 부모가 준 생명은 동물적 생명이라는 게 바로 주체 사상에 딱 나오게 딱 나와 있습니다. 수령이 준 생명은 정치적 생명이고 예. 부모가 준 생명은 동물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 노예예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나와서 언론에서 제일 먼저 일성을 지른 게 저입니다. 노예 딱지라는 거. 노예 딱지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징표가 뭡니까? 네. 도망친 탈북자들을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노예를 잡아들이는 거죠. 노예를 잡아가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냥 네. 그 노예를 잡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인민이 어쩌도 분명한 노예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노예는. 거부할 수. 그가 재룡일지언정 걔는 노예인 거예요. 재룡일지언정 걔는 노예인 거예요. 지금 이인자가 누굽니까? 없죠. 네. 이인자를 세울 수 없는 게 또 독재의 본성이 아닙니까? 자꾸 이인자 하는데요. 그래서 김일성 족속 올려놓고는 다 노예예요. 다 노예. 네. 노예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아야 되는데. 예, 네, 거기에 분노하는 뭐 재룡이요, 이인자요, 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다 노예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모두 다 북한의 재롱에 조차도 다 노예입니다. 네. 장성택이 죽는 것도 보면 다 보십시오. 노예 한 명 죽이는 거죠. 네. 극하고 제일 극단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족속에서도 격까지는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네, 격까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김평일이는 제 애비 죽었을 때도 못 들어갔어요. 평양에. 최고 쪽에 20, 30년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정배 보낸 거나 하지요. 모두가 다 노예. 네. 노예공화국인데 네. 그런 노예공화국에 분노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평양만사를 할 때도 북한 지금 목적이 있어요. 북한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저놈의 족속의 국가 비전 야망 세우는 시스템 권력 운용 방식 거기 중에서 북한 주민들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이질화되어 왔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평양만사 예. 김길선의 평양만사 들어가시면은 아주 냉철하게 북한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서 알려져 가지고 어느 날 위기도 순간 벼락같이 오지만은 기회도 벼락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핫한 순간이 언제든지 그런 역사적 사례는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맞을 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저 체제에서 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리에는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양만사를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뭐 항상 준비해야 되니까 예, 거죠. 항상 준비돼. 성경에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아닙니다. 지금 예.